막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취업시장. 청년, 노인 등 전체적인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시장도 깜깜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제도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서두르지 않으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각 시군에서 3개월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 창업 시 취업성공금 30만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각종 교재 구입이나 학원비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동네 상점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에서 39세 여성,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이며 총 1,7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약계층 확인증 등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은 4,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총점 상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2시간가량의 사전 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는 점과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하지만 대상에 해당되신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신청이 제한되고요. 이전 경기여성취업지원금제도의 기참여자분들 또한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 가능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2년도 일자 신청 기간의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11일 오후 6시까지로 금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월에 진행 예정인 2차 접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기본 역량 파악 및 취업 준비 진단, 직업 선택 가이드 제시나 취업 방향을 예측해보는 취업 역량 진단 프로그램, 취업 역량 및 취업 준비도를 제고해보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의지를 제고하며 성공 경험을 공유해보는 취업 특강, 이력서 작성 관리 및 모의 면접을 진행해볼 수 있는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존재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뿐만 아니라 교육 참석 및 구직활동 등에 대해 가사 등의 이유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고 구직 의지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제로 취업의 기본 바탕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 지원금과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